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특히 대전의 경우 삼겹살과 김치찌개 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김철진 기자입니다. 대전 서구의 한 고깃집. 냉면에 고기와 쌈까지 더해 11,000원인 점심 특선 메뉴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빕니다. 만 원으로 냉면 한 그릇 사 먹기도 어렵다 보니 이 가격도 저렴하게 느껴집니다.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보통 점심 때 좀 이렇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이런 데 찾고 있는데 올해 들어 식자재 값이 치솟고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불경기에 손님들이 떨어질까 업주들도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물가 인상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. 사실 가격을 더 받아야 하는데 손님들께서도 더 금액이 높아지면은 그 부담감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. 실제로 대전의 주요 외식 물가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 1인분의 경우 200g 기준 18,333원으로 2만 원을 돌파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직장인들의 대표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도 9,500원으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특히 김치찌개 백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7% 이상 가격이 올랐고 5년 전과 비교하면 55%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. 삼계탕과 칼국수의 경우 각각 15,400원과 8,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20-30%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. 인건비, 물류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의 상승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되면서 외식 물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가운데 일부 음식점에선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삼겹살 등의 1인분 용량을 줄여 파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외식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상돼 하반기로 갈수록 서민들의 외식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